나 원래 당신 비서였잖아요. 비슷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차근차근 생각나지 않겠어요? 난 나가서 커피 좀 마셔야겠다. 신혜 씨. 나 이래봬도 꽤 똘똘한 비서였어요. 내 덕분에 상무님 최초로 아버님께 인정도 받고. 지금 나한테 상무님이라고 그러셨어요? 네, 상무님. 암튼 그때 제가 전현수 박사님 못 모시고 왔으면 당신 그 발효 라인도 개발 못했을걸요? 나와봐요.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. 시내 고객 이제서야 마음을 돌려먹은 것 같은데 말이야. 응? 유신중 씨, 근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? 아, 그게 시내가 와가지고 박상무랑 얘기 중이라. 형수가요? 여기가 나랑 아버님이랑 비밀 데이트하던 장소예요. 당신은 회사에 이런 장소가 있었는지 몰랐었지만 뭐가 안 풀리면 여기 나와봐요. 바람도 쐬고 저기 멀리 산도 보고 그러다 보면 영 안 풀릴 것 같던 문제들도 어느새 해결책이 생각나고 난다고 아버님은 그러셨어요. 백화점 억울하게 잘리고 여기 처음 입사했을 때 아버님 도움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. 근데 이번엔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요. 나더러 당신을 도와달라고요? 당신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고 싶은 것처럼 나도 내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어떤 결론이 필요해요. 그걸 당신을 처음 만났던 이곳에서 한번 찾아보려고요. 우리가 찾아낸 결론이 서로 다르면 어떡하죠? 상관없어요. 어떤 결과에 도달하든 중요한 건 끝까지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. 나 도와줄 거죠? 아, 아니구나. 뭐가요? 당신을 처음 만났던 곳이요. 여기가 아니라 명가백화점이었어요. 당신 그때 진짜 왕재수였는데. 에헤, 그걸 그런 거 말고는 좀 좋은 기억은 없어요?